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언박싱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었던 이포스의 저지연 게이밍 블루투스 이어폰 GTW270 하이브리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게이밍 기어 쪽으로 무선이 대세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사운드 기어 쪽으로 이 무선 헤드셋이 주력으로 자리잡고 있죠.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드셋은 아무래도 이 착용감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저처럼 네, 좀 두상 사이즈가 있으신 분들. 머리 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호환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사용성은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노트북이나 PC, 거기다가 플레이스테이션 5나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콘솔에서도 블루투스 혹은 이 동글을 통한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폰이 들려주는 기본적인 사운드는요 꽤 좋은 편이에요. 음악 감상에서도 모자르지 않는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는 5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충전 케이스를 통해서 총 3번의 충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일단 레이턴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레이턴시에서 늘어져 버리면 뭐 게이밍용이고 뭐 간에 그냥 그 순간 이미 탈락이니까요. 자, 별도의 동글을 사용하지만 2.4GHz 무선 연결 방식은 아닙니다. 퀄컴의 aptX-LR 무선 코덱을 연결한 저지연 무선 연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가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요. 소리가 들릴 때 영상을 멈추면요. 그 표시되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지연율에 가까울 겁니다. 자,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대략 50ms 정도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 동글을 사용하지 않고 블루투스 모드로 연결했을 때는 거의 200ms로 체크가 되었거든요. 자, 확실히 동글 연결이 지연을 굉장히 줄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게임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문제될 수준으로 어떻게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물론 동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블루투스 연결을 사용하게 되면 예민한 분들, 조금 덜 예민한 분들도 아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착용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녀석 생각 외로 착용감이 괜찮았습니다. 말 그대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하면서 발견한 부분인데 야 이거는 뭐 제가 말로 전달 드려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니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이어폰의 메인 연결은 오른쪽 이어폰이 메인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신호를 우측 이어폰이 받아서 좌측 이어폰으로 쏴주는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사람이 착용했을 때는 전혀 이 양쪽 이어폰 연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이노럴 마이크처럼 금속 재질의 이런 그거에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여기서 여기 딱 하는 순간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좌측 오디오 신호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든 동글 연결 방식이든
똑같아요. 동일한 증상이 나옵니다. 단점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제가 뭐 테스트하고 리뷰하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자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픈마켓에서 현재 1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들려주는 음질이나 뭐 범용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만으로도 나름 독특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해 본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격에 대한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헤드셋이 불편하셨던 분들, 저처럼 좀 이렇게 예. 그래서 좀 편안한 이어폰으로 게임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살펴볼 만한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정보 그리고 언박싱과 리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